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아유, 자 간호사의 돌직구입니다. 간호사의 1192님. 딸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었는데 진짜 가슴이 어마무시하게 큰 애엄마가 있었어요. 정말 그렇게 큰 사람은 내가 처음 봤어요. 너 얼마나 컸길래 인생에 처음 볼 정도로. 그리고 모유를 먹일 때마다 남편분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었죠. 그런데 이상했어요. 매번 한 시간씩 먹이는데 젖이 잘 안 나오는지 그 집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갖고 우는 거였어요. 아니 가슴이 그렇게 큰데요.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냥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가방 크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. 그렇구나. 그렇죠. 거기 다 그렇죠. 우유가 있는 건 아니구나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구나. 안타깝네요. 아, 그랬구나. 그 안에 구조를 참 보고 싶은데. 뭐, 아, 왜 그렇게 모자라구나. 우리가 모르는 세계였네. 네, 근데 아, 그렇죠. 아주 작은 느낌인데도 아주 그냥 모유가 넘쳐가고 몇 살 때까지 계속 그렇죠. 먹인 심 그 산모도 많이 봤어요. 머리 크다고 뇌세포가 많은 건 아닐 테니까요. 그렇지. 딱 알차게 계신 분이. 고급 정보네. 그렇죠. 예.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는. 가만 크다고 서울대 가는 그럼요. 거 아닙니다. 입 크다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눈 크다고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. 입 크다고 말 잘하는 건 그럼요. 아니지만 입은 나오면 말은 잘해. 그럼 머리 아니, 크다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. 눈 크다고 세상을 다 보지는 않잖아요. 김지동은 어떻게 살아요? 그러니까 다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 예. 크다고 용불용설 맞아요, 크다고 맞아요. 잘하는 건 아니야. 맞아요. 그런 겨드랑이 크다고 털 많습니까? 아, 그렇잖아요. 겨드랑이 넓은 사람들이 털 많냐고 그렇지 않아요. 없는 애들도 있거든. 한 22개 나고 추접스럽게 이렇게 난 애들이 있어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아 웃긴다. 네, 고정관념은 깨져야 됩니다. 짧게 하나.